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10시 1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녹화를 두번 하고서는 오후에는 또 드론 비행을 하러 가야 됩니다. 왜 오후에는 드론 비행을 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그 드론을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드론을 날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드론을 날린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내가 여태까지 드론을 날린 것은 드론을 그냥 땅바닥에서 날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이렇게 드론을 손바닥에 요즘엔 드론이 작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손바닥에다 날리고 손바닥에다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하강시킬 때도 이 손바닥에다 하강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 손바닥에다 하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이 랜딩을 한다고 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에 내가 정선에 가서 촬영을 하다가 이 드론을, 그건 DJI 드론이 아니고 이름 없는 그 잡종 브랜드거든요. 그 드론을 해먹었습니다. 왜냐면 이 드론을 내가 언제든지 나는 땅바닥에서 드론을 띄우고 착륙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드론을 땅바닥에다 착륙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금 나오는 드론들이 다 이게 이 땅바닥에다 이 착륙시켜 보면 땅과 아주 달락말락하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 드론을 이렇게 착륙을 시키는데 그 드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풀 있잖아요. 풀을 툭쳐서 툭치니까 이 드론이 이 드론을 그 프로펠러를 돌리는 모터에서 냄새가 나더라고. 그리고 정지가 됐어. 그다음서부터 드론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터가 타버린 거야. 프로펠러를 돌리는 모터가 풀을 탁 치니 프로펠러가 착륙하면서 풀을 탁 치니까 모터가 타버리고 정지된 거야. 그래서 이 손바닥에 탁 이렇게 날리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서 날리고 하면은 풀을 뭐툭 쳐서 그렇게 망가질 염려도 없고 뭐 땅이 뭐 자갈밭이든 뭐 모래사장이든 이땅 지형과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손바닥에서 띄우고 손바닥에서 받는 건. 근데 여러분들 드론이 말이죠. 드론이 100% 안전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드론이요. 그래서 조종만 잘한다고 이 착륙을 이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추락사고들 아무리 조종을 잘해도 간혹가다 드론이 이 이상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아무리 조종을 잘하고 경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차도 급진 발진을 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식이야. 급발진을 하는 데는 뭐 소용이 없는 거야. 이 드론도요, 그렇게 이상 행동을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바닥에다 띄우고 손바닥으로 봤잖아요. 그럼 그 드론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요란하게 돌아갑니까? 이 손바닥으로 드론을 봤다가 그 프로펠러와 손가락이 충돌이 돼가지고 손가락 부상당한 사람들을 내가 유튜브를 봤어. 그래서 내가 전번 주 일요일 날은 이제 가서 이 손바닥으로 나는 그랬잖아요. 드론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손바닥으로 한 번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첨분한 땅에서 이륙을 시키고 땅행으로 착륙을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땅으로 이륙을 시켜서 땅으로 또 랜딩을 시킨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받는 연습을 해봤거든. 나는 경력이 오래됐어도 손바닥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번 주 일요일 날 가서 손바닥으로 착륙을 시키는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역시 손바닥으로 받으려면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스스로 이 고안해 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재질이 뭐냐면 아크릴판입니다. 아크릴판이고 두께가 2mm. 그래서 이 강도가 상당히 강도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게 뭐 휘어지거나 구부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청테이프로다가 이제 비행기 표시를 했거든. 이 표시를 안 하면요, 이 홈포인트를 알아차리질 못해. 응? 홈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착륙 지점을, 드론이 착륙 지점을 알아차리게끔 하는 게 홈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그 멀리 띄우다가도 자동 귀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 응? 자동 홈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드론이 알아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륙한 그런 지점으로 자동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이 홈포인트를 알아차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홈포인트를 알아차리게끔 청테이프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아크릴판에다 청테이프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받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이 드론을 여기서 착륙시키고 이륙시키고 착륙하는 겁니다. 안전하죠, 이건. 응? 이렇게 아크릴판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대고 있으면 여기서 뜨고 여기서 받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고안해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관계를 지금 6분을 경과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빨리 녹화를 두 번을 하고 오후에는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승만과 테스트를 해보려고 요 근방에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요 근방에 나가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관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악수하는, 박정희가 군인 때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죠. 현대는 두 사람의 지지 세력이 겹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에 비해서 두 사람의 행보는 상당히 다르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으나 박정희는 만주군에서 복무했고, 광복 후에도 이승만은 극렬 반공주의자였던 반면 박정희는 남조선 노동당에서 군사 총책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이 남로당 활동으로 인해 사형을 당할 뻔까지 했었으니 개인적으로 박정희가 이승만을 좋게 볼리 없었고, 이승만 역시 남로당 활동을 한 박정희를 좋게 볼리 없었다. 즉, 이승만과 박정희는 근본부터가 서로 반대였으며 서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 우파라는 세력이 형성됐잖아요.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우파들은 유튜브의 놀이터가 된 것이 우파들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파 세력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적극 지지하는 게 이제 우파 세력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우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지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승만과 박정희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 성격.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고 박정희는 만주군에서 복무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할 때 남조선 노동당을 우리 군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남조선 노동당을 숙청을 했다. 거기에 박정희가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사형당할 뻔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 남조선 노동당의 조직체계, 자기 동료들, 이런 남조선 노동당에 속해 있던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바침으로써 자기의 목숨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뭐, 좋지 않은 그런 인연 때문에 박정희는 이승만을 싫어했고 이승만은 박정희를 싫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그냥 이걸 앵무새처럼 그냥 계속 읽어만 나가면 좀 빨라지겠지요, 진도가.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은 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앵무새처럼 계속 이것만 읽어나가면, 거기까지 AI 성우로, 요즘에는 AI 목소리를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나갈 땐 읽어 나가더라도 내 나름의 얘기와 내 나름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이 이승열이의 그런 개성이 담긴 유튜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 참 이게 심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의 이게 지식 수준이 심각할 정도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요즘에 그 유튜브가 우파들의, 유튜브가 우파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파들이 유튜브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무슨당의 그, 전광훈 목사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가 또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광화문 집회도 많이 열고 그런입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도 내가 유튜브에서 이제 인간탐구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전광훈 목사의 목사가 쓴 그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전광훈 목사가 쓴 책에 그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경찰들한테 이 전광훈 목사가 경찰들을 맡아놓고 이제 강의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경찰들 앞에서 당신들 박헌영이를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명, 그 많은 경찰관 중에서 오직 한 명만이 박헌영이를 안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새삼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경찰관이라면 그래도 일반 밑바닥 국민도 아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어? 경찰관인데 박헌영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박헌영이를. 그리고 기자. 기자들 앞에서도 이 전광훈 목사가 연설할 기회가 있었대. 기자들을 그렇게 해서 많은 기자들을 맡아놓고 당신 기자 여러분들. 박헌영이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두세 명만 손을 들더라.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다 조용하더래. 모른다 이런 얘기지. 두세 명만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개탄을 했더라고. 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자라고 하면 그래도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잖아. 공부를 했어도 뭐 먹고 대학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기자들은 정말 대학을 나와서도 정말 어려운 그 기자 요즘에 그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언론사에 취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경쟁이 심한 거예요. 이 언론사의 신문 기자나 이 조중동이나 KBS, MBC 이런 기자로 들어가려면요. 사법고시와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려워요. 그런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공부계나 했다는 기자들이 박헌영이를 두세 명만 정도만 알더라. 이러면.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가 개탄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공부견을 하고 지식인 계층이라고 하는 기자가 그 모양이니까 일반 국민이 어떻겠어요? 형편없는 거예요.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밑바닥 국민들은 정말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해도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가 노동을 한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번에 이모굴란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하는 줄 이모굴란이니까 맨 처음에 임자가 들어가 임오굴란 그게 뭐냐면 임오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거든. 여러분들 지금 나오잖아요. 갑자울측 보십시오. 응? 뭐 김인년에 3.1 운동이 터졌죠. 응? 그 다음 무슨 해에 또 무슨 사건이 터졌다. 지 요즘 현대는 이 갑자울측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조선시대와 같이 이렇게 한문을 주로 많이 사용하던 시대는 이 갑자울측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임오년, 김인년 어?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뭐 갑오개혁이니 갑오년에 개혁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 임오라는 거는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년 그러니까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임시 성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거든. 그 임오군란이라고 하니까 저놈이 자꾸 얘기할 때 임시를 들먹이네. 아, 저놈이 임시성을 가진 여자를 마누라로 얻고 싶으니까 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가 뭐 노동일을 한대? 이렇게 알아들어.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거.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걸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다곧 누구나가 고등 거의 100%가 고등학교 졸업은 다 하거든. 응? 아니 그런데도 임오군란이라고 하니까 지가 임시성을 가진 여자로 얻으려고 저지를 하나?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지가 노동일을 한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구 고등학교지, 먹구 고등학교. 어? 그저 어영병 잠만 자고 학교에 나가서 잠만 자도 3년 되면 졸업장을 주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거야. 정광훈 목사가 개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을 마다놓고 당신들 박헌영이를 아는 사람 손들어 보시니까 두세 명만 손을 들었더라고요. 어? 그렇게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취업하기 힘들다는 언론고시를 통과해서 기자가 된 사람들이 박헌영이를 모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개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 꼈다 했다는 기자가 그 모양이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진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알면서도 어깃장을 놓느냐고 저렇게 내가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 지가 노동을 한대 저렇게 어깃장을 놓느냐고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오.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몰라서 그래. 지금은요. 고등학교만 올바로 공부를 해도 임오군란이 어떤 것인지, 응? 남조선 노동당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고등학교만 제대로 공부를 했어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젊은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시기에 다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 국민들이, 요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등학교는, 대학은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거의 100%다 다니잖아요. 응? 근데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 지가 노동일을 한대? 임오군란이라고 하니까, 아, 지가 임시 여자를 얻으려고 그렇게 임자를 자꾸 얘기를 한대? 아, 왜 임자를 내가 자꾸 들먹이냐면, 전번에도 임진왜란을 얘기했단 말이죠. 임진왜란을 얘기를 하고, 또 임오군란을 얘기를 하거든? 아니, 저놈이 꼭 임자들을 많이 들먹이네. 임시성을 가진 여자를 얻으려고 저지랄 하고 그러면. 야, 이게. 대한민국이 요즘에 뭐 교육 수준이 높다 어쩌다 얘기를 하죠. 그게 그냥 먹구 고등학교, 먹구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지식인이란 건 졸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진짜 올바른 지식이 들어있는 게 지식인이지 졸업장과는 상관이 없어. 아무리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다 하더라도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면 아, 그 박헌영이가 창당한 공산당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아, 임오군란이라고 하면 아, 임오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이제 19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야, 이게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기자들이 박헌영이를 모른다는데 일반 국민이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올바로 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듣는 시청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 저게 노동일을 한대. 이모군란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 저게 임시성을 가진 여자를 얻고 싶어서 이모 임시를 자꾸 들먹인대. 그래서 난 그게 아껴두겠지만 야 저렇게 어깃장을 놓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몰라서 그래. 아니 기자들이 그렇게 공부께나 했다는 기자들이 박헌영이를 모르더라. 그게 전광훈 목사가 쓴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 글을 전광훈 목사가 책에다 썼다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이런 일을 이런 걸 리딩해 나가도 이런 그 얘기들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사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 이미 4.19 혁명으로 하야했음에도 여전히 인기 있던 이승만은 그에게 장벽이었다. 박정희는 이승만의 귀국을 부러워하였으며 장면 총리는 죽어서야 집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당시 상황이 60년대에서 64년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드러나는데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 귀국을 고집하면 그와 프란체스카 여사의 여권을 취소하라며 절대 귀국하지 못하게 호놀룰루 영사관에 강력 지시했다. 그 언젠가 내가 그 김종필 회고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필 회고록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승만이가 하와이 가 있다가 몇 년 지나가니까 이승만이가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향수병이 아주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를 강력 희망했는데도 귀국을 안 시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를 왜 귀국을 안 시켰느냐. 거기에 이제 그 김종필 회고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래요. 이승만이가 비행기를 타면은 사망한다. 이게 그 이승만의 주치의가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승만이를 귀국을 못 시켰다. 이렇게 김종필 회고록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김종필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권력을 내놓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 회고록을 집필했으니까 아마도 그것이 핑계로 그런 회고록을 집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박정희가 이승만의 귀국을 적극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 귀국을 고집하면 프란체스카의 여권을 취소하라. 이승만이가 계속 귀국을 고집하면은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여권을 취소하라고 호놀룰루 영사관에 강력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왜 그럼 박정희가 이승만의 그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승만이란 인물이 귀국을 하면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승만이가 4.19로 해서 물러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승만의 영향력을 겁내했던 겁니다. 이 박정희가. 이승만이가 귀국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을 아무리 대통령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자기가 통치하는데 불리하다. 통치력을 행사하는데 불리하다 해가지고 이승만을 귀국시키자 하는 거예요. 이승만 뿐만이 아니고요. 장면 총리는 죽어서야 집 밖으로 나오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16 때문에 장면 총리가 하야했잖아요. 윤보선 정권의 장면 총리가 하야했단 말이죠. 그 장면 총리가 항시 집에서만 있게 이렇게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박정희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장면 총리는 죽어서야 집 밖으로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면 총리가 그 자유롭게 집 밖에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통치하는데 또 통치력을 행사할 수 없을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면 총리는 주거소에 집 밖으로 나왔으며 이승만이도 주거소야 하와이에서 귀국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들은 오늘날 우파들은 박정희와 이승만을 동시에 찬양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박정희와 이승만은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박정희를 남로당 그걸로서 죽이려고 했고 박정희는 이승만을 그러니까 서로 악연이죠.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이승만의 실정과 무능은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다. 때문에 이승만을 무능한 지도자라고 줄곧 비판하시며 이승만 정권에 대해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와 썩어 문드러진 자유당과 관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해방 귀족이 날뛰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실제로 박정희는 이승만과 가까웠던 정치군인의 횡포 여기서 노인은 이 박정희는 이승만을 이렇게 폄하했다는 겁니다. 노인의 눈, 세상 이치에 얻은 노인의 눈, 독재와 썩어 문드러진 자유당, 그리고 해방 귀족이 날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로 이승만을 비난했다. 실제로 박정희는 이승만과 가까웠던 정치군인의 횡포, 여기서 비롯되는 인사 적체 문제 등 이승만 정권의 총체적 난국과 문제점들을 집권기에 직접 겪은 바 있다. 1차적으로는 여순 반란 사건이 박정희와 이승만의 앙금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차적으로는 전후 진급 심사에서 곽영주가 자신의 남로당 행적 때문에 진급을 누락시키려 하자 백선엽이 말려 겨우 진급한 것 때문에 박정희와 이승만의 사이가 나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발초의 개헌 당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상관인 이용문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즉 5.16 군사정변은 두 번째 계획이었다. 본래 5.16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계획되었다. 시행 날짜는 3월 15일로부터 두 달 뒤인 5월 8일이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쿠데타를 일으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사람이 송여찬인데 그 송여찬이 미국으로 가는 날이 5월 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5월 8일로 정한 것이다. 이 송여찬. 송여찬이가 뭐, 이 송여찬이가 그, 이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도 지냈던 사람이죠. 육군참모총장도 지냈습니다. 이 송여찬이가. 대한민국의 제13대 국방부 장관과 제8대 의무부 장관, 제2대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군인 정치인,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946년 5월 1일 육군 참의 현재 계급으로 소위로 인관하였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그 박정희는 말이죠. 5.16 이전에도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이 이용문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문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이용문과 박정희가 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번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계획을 세웠댔어요. 이 박정희가. 그랬다가 그거를 이제 실행을 못했던 거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문, 이용문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엄청나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연결식 당시 정일권 전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모사에서 이승만을 독립운동의 원훈이요 건국 대통령이라고 높이 평가했으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에 그 정일권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그 정일권 국무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조사를 이제 대독했다는 것이죠. 김종필은 박정희가 우남 이승만 박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일단 죽은 고인에 대해서는 심한 비판을 삼가하고 되도록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박정희의 개인적인 생각과 별도로 연결식에서의 발언은 립서비스에 가까울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 연결식에 이제 정일곤 국무총리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 정일곤 국무총리가 박정희의 조사를 이제 대신 낭독한 겁니다. 근데 거기 박정희의 조사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승만 박사를 뭐 건국의 아버지다 칭송하고 뭐 이렇게 아주 이승만 박사 그거 띄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박정희의 진심이었을까?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은 한국이란 한국의 풍습이 원래 죽은 사람의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아무리 평소에 살기가 나빴던 사람도 나쁜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남의 장례식에 가서 살아서 그 사람과 아무리 안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토로하지 않잖아요. 다 죽은 사람에 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한국 사람들의 풍습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박정희가 이승만이를 뭐 건국의 아버지 어쩌고 이렇게 이 국무총리 정일권이한테 대독시킨 것은 립서비스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립서비스. 그냥 예의상 그렇게 입을 놀렸던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 증거로 박정희 1962년 저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박정희는 이승만에 대해 매우 안 좋게 평가했다. 그리고 2015년 4월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는 배나티브의 장원재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조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대신 참석한 정일권 전 총리가 말하길 박 대통령에게 조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는 그러니까 양아들이죠. 이승만의 양아들 이인수. 이 이인수란 사람이 이제 아이 또 이렇게 여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또 막혔네. 그 무슨 대학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대학의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도 이인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도 장수했는데 90이 넘어서 했던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인수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배나TV라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배나TV를 운영하는 장원재라는 분과 인터뷰한 게 뭐냐 그때 나와서 이인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박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대신 참석한 정일권 전 총리가 말하길 박 대통령에게 조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조사는 노산 이은상에게 부탁해서 쓰게 했다고 증언했다. 즉 박정희가 이승만을 계승했다는 식의 주장들은 대다수 비공식적이거나 지엽적인 증언들에만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장례식에 정일권 총리가 대독한 그 내용이 박정희가 직접 쓴 그런 게 아니고 이은상이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이은상에게 부탁해가지고 쓴 그런 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박정희 생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내가 전번에 얘기한 게 잘못된 걸 이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장례식에 박정희가 참석했다. 그러니까 말이 가족장이지 사실은 국장이다. 말이 가족장이지 사실상은 국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참석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영상에 박정희 대통령도 보이길래 아 연결식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지레짐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박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정희는 이승만의 장례에 대해서도 시큰둥했는데 당연하게도 이승만의 장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었다. 거기서 양자와 의견 조율이 안 되자 박정희는 이승만의 유족에게 국민장을 권유했다.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는 국민장을 거부하고 가족장을 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구 자유당 측 인사들은 국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정희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은 이 보도를 부인했다. 박정희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여 독립운동가와 그 일족에게 훈장을 수여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게 독립운동이 되는 건가요?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운동이라고 했던 건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라고 비하했다. 그 외에도 이승만 정부의 300산업 등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가로없는 동시에 수출주도 산업화로 전환시키고 혁명재판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무력으로 지탱하던 정치깡패들도 재판을 통해 다수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면에서도 이승만 정부를 계승하는 것보단 단절하는 특징이 강했던 편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기간이 두 번째와 첫 번째로 길다. 그래서 그렇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통점은 뭡니까? 두 사람 다 종신 대통령을 추구하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이 종신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권 기간이 다 깁니다. 이승만이는 12년 동안 집권했죠. 그리고 그 박정희는 18년, 이승만보다 더 오랜 그 18년을 재임하다가 뭐 하야한 것도 아니고 정말 비통하게도 남의 총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승만과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그렇고 또한 보수 우익 진영에서는 찬사와 높은 평가를, 진보 좌익 진영에서는 비난을 받는다. 다시 말해 70년대 현대사에서 절반 가까이 재임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굵직한 행적을 남긴 대통령들이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와 두 사람은 우파들한테는 이렇게 떠받쳐 숭상을 받지만 그런 좌파들한테는 심한 비난을 받는다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는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두 사람은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나오는데 지금 38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처음에는 일일 과목을 낙제하여 하버드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은 뒤에 다시 하버드대학교에 돌아와서 석사과정을 신청했는데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낙제한 그 과목만 계절학회에서 재이수하면 석사학위를 주겠다고 했고 이승만은 그 과정을 재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 취득 과정이 굉장히 이례적임을 알 수 있다. 단 학위 취득은 1910년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그 명문 학교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엄격한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한국의 석박사 과정은 유럽 미국의 동일 과정보다 다소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려면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승만이가 굉장히 장수한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되던 시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은 한갑잔치를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크게 벌렸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대다수 한국 남자들이 60도 살지 못할 때에 이승만이는 하와이에서 죽을 때 그때 90세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원래 그 이승만이는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원래 그 조강지처와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다 아들들이 병으로 죽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들이 없었을 때 그 이우 왕자라고 있습니다. 이우 왕자의 부인인 박찬주 여사의 노력 때문에 그 이우 왕자와 박찬주 부인 사이에 장남인 이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청을 처음에는 그 이후 왕자의 아들을 양자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승만이가. 근데 그것이 이제 흐지부지 되고 이제 결국은 그 명지대 지금 생각이 나네. 명지대 교수를 지냈던 이인수 박사를 이제 양아들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읽어봅시다. 이승만한테는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 누나는 단양 우씨한테 시집을 갔고 둘째 누나는 청송심씨에게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인수 그 명지대 교수를 양자로 선택한 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녕댕군파 안에서 이승만이 조카뻘 자손 중 이승만과 가장 멀려면 마지막 공통조상이 당연히 양녕댕군이어야 하는데 이승만은 양녕댕군의 16대 손이고 바로 아랫대 사람은 17대 손이므로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이승만과 가족만 조카 학렬인 사람은 33촌이 된다. 아무리 학렬이 조카 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먼 촌수인데 어떻게 양자로 입양되었냐면 영어를 잘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이의 양자가 되려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승만이의 양자가 되려면 첫째 영어를 잘해야 하고 나이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야 된다는 건 한마디로 30대나 40대 정도 적당한 시기의 나이고 영어를 잘해야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 조건에 이인수란 사람이 다 부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인수란 사람을 이제 양자로 선택한 게 된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인테리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 30대나 40대 정도 그리고 미혼이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인수였다. 원래 이인수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과는 이 족보상으로 볼 때는 촌수가 먼 사람이었다. 33촌이라는데 그게 33촌이면 남남이죠. 남남인 겁니다. 아니 8촌만 넘어도 남남인데 이건 남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이인수라는 사람이 이제 조건이 적당해서 양아들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깁니다. 그래서 지금 44분을 경과했거든요. 이번 녹화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기회에 그리고 오늘 또 한번 녹화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내가 들어온 그 테스트를 하러 나갔고 그래서 다음 녹화 때 이 남은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또 있습니다. 요게 아주 완전히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관계를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직도 한 40회를 더 해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